호주의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칭호로 명예훈장을 받은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240만 명의 아기 목숨을 살려낸 멋진 분이시죠. 지금은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린 이분의 피는 에소스병의 치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황금피입니다. 에소스병은 태아의 세포를 파괴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제임스 해리슨은 14살 때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의 피는 희귀혈액형 Rh-A형이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의 헌혈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요. 어린 소년은 결심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위해 헌혈을 생활화하자. 그런데 헌혈을 하던 중 이 소년의 피가 Rh-A형에서 Rh+A형으로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 끝에 특이한 항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후 항체를 만들기 위해 1000번 넘게 헌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항체는 호주산 밖에는 없답니다.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제임스 해리슨. 정말 대단하죠? 이분을 보니 생각나는 분이 또 있네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지은 죄가 없어져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곳곳에 예수님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죠. 구약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애굽으로 도피하셨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2000년 전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게 하셨죠. 하나님께선 약속의 말씀을 이룬 증거가 없으면 그 말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킨 증거나 성취함이 없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막연한 믿음은 맹신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